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이하를 다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인생은 혼자 살기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 막막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조그마한 별인 지구상에서 내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외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 때는 그 외로움이 가슴 속에 사무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같이 사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말을 들으니까 왜 결혼 안 하냐? 목사님, 결혼하면은요, 애 한 사람 키워서 유학까지 보내는데 10억이 됩니다. 둘이면 20억이요. 그 돈 모아놓으면 만년에 병들면은 간호사를 데려다 월급을 주면 자식보다 훨씬 잘 돌봐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것인데 뭘 결혼해가지고서 마누라 잔소리 듣고 자식 키운다고 꿈을 줄줄 흐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한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야. 왜냐하면 서로 간섭도 받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재미지. 혼자 편안한 이기주의가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처자를 거느리고 함께 울고 울며 사는 그것이 인생의 재미지.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가장 재미없는 것이 고독입니다. 혼자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서로 오손도손 인정있게 잘 사는 가정도 함께 가고 또 서로 싸우는 가정도 함께 가더라고요. 싸우는 동안에는 안 헤어져요. 어떤 가정이 헤어지느냐? 침묵의 가정이 헤어지더라고요.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남편이 못 들은 체하고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부인이 못 들은 체하고 아예 대꾸 안 하는 그런 가정은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것도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 주고받고 싸우더라도 대화가 있으면 같이 가더라고요.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늘 하기 때문에 내 선교에 장로님들이 동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동반하더라도 미운 장로가 있어요. 누가 밉느냐? 중간에 떠나는 사람입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는 사람 제일 밉습니다. 왜? 같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떠나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공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따라왔으면 좋아요. 그러면 빈자리를 안 만들어 놓지. 따라왔으면 떠나가면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오다가 중간에 떠나려고 하거든 중간에 조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늦게 왔습니다 하고서 같이 조인을 하면은 반가워요. 그러나 같이 가다가 중간에 떠나는 것은 굉장한 공백을 느끼고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바는 중간에 떠나지 마라. 중간에 떠나면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다. 확 쥐어박아 버리고 싶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함께 가야 돼요. 중간에 와서 함께 가든지 처음부터 함께 가든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유의 부흥강사였던 오라 로버트 목사님이
만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해서 부인 에블린 여사와 함께 살다가 작년에 부인이 차고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머리를 다쳐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90이 가까운 노부부가 살다가 부인이 세상을 떠니까 그 남편이 고독으로 견딜 줄을 못해요. 90평생을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니까 모든 환경이 좋은데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정신적인 고독에 견딜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 연락이 왔는데 세상을 떠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려 세상을 뜨게 됐는데 좀 더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살 희망을 버리고 빨리 가겠다고 잡았어요. 세상이 뜨겠다. 인생을 함께 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 고독함이 치명타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더라도 부인이 쉬 뒤따라가고 부인이 먼저 가면 남편이 더 쉬 따라갑니다. 남편보다도 아내가 독합니다. 여자는 고독을 잘 이겨내요. 여자는 혼자 잘 살아요. 여자는 독하다고. 그래서 원래 체질적으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우리 한국의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요. 그러나 대개 남편들은 부인이 죽고 난 다음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몇 년 이내에 남편들이 따라 죽더라고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과함은 크게 쳐도 사실은 모질지가 않다고요. 마음이 안 독하다고. 그러므로 남편들을 불쌍히 느끼고 잘 돌봐주라고요. 남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은 오래오래 자녀들하고 살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바울 선생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귀한 종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도 일어났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도 적었고 훌륭하지만은 그가 처음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중간에서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예 처음 출발 때부터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니 길이 험하고 선교가 힘드니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속으로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아예 따라오지 말지 중간에 왜 떠났냐. 바울은 마가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또 중간에 떠나서 남의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한 번 나를 중간에서 떠난 사람 이제는 두 번째 다시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그 아잡이든 바나바는 결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둘이가 굉장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종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의 싸움이 붙으면 자식이 못 말리지 않아요. 위대한 종 바울 선생과 바나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처음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중간에 떠난 이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참 성경 말씀 보면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두 주의 종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양보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서로 갈라져서 각각 선교지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그들의 기록을 다 했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오직 선교여행의 기록은 바울의
행적만 기록됐지 바나바는 그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일편단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가겠다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떠났을지라도 바울 선생의 선교 계획은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낱낱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 바울을 떠났던 마가 요한과 함께 출발한 바나바는 그때로부터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록을 성경에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좋아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밤낮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기록이 없습니다. 한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섬기면 기록이 남습니다. 교회에 기록이 남아요. 그러나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담에도 구르던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자꾸 돌이 굴러다니면 이끼가 끼나요? 한 곳에 눌러앉아야 이끼가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도 한번 출발했으면 끝까지 동행하고 주의 사역에도 끝까지 동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다행히 바울 선생이 3차 선교여행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화해를 했습니다.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화해를 하니까 화해한 마가 요한은 이게 기록 나오지 않아요. 화해를 안 한 바나바는 기록이 안 나오지 않아요. 화해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미리 골로새 가거들랑 마가 요한을 잘 돌보아줘라. 그가 나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겸연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고 잘 영접해서 평안하도록 하라고 이미 바울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므로 다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한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도 세월이 지나면 치료받지요. 육체도 상처를 입으면 세월이 지나면 치료를 받아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료받고 늙은 몸은 빨리 치료를 안 받아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리에 무슨 상처가 나도 한 2, 3일이면 싹 아물는데 노인들은 2주간, 3주간 걸려요. 그러므로 노인이 삐뚤어지면 점점 안 펴지거든. 젊은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얼마 있으면 싹 펴지는데 노인들은 삐뚤어지면 몇 주간, 몇 달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 늙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입어도 빨리 안 낫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빨리 안 낫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 모시기가 힘이 든다고요. 노인들은 쉽게 섭섭이가 들어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잘 펴지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노인을 모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빨랑빨랑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마가 요한과 상처 입은 상처가 이미 다 나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며 나으므로 마가 요한을 특별히 잘 돌봐주고 되짚어주고 용기를 얻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를 헬라 발음으로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수아를 떠나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여수아로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수아의 이름을 유대 말로는 여수아지만 헬라 말로 번역하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인도의 부흥회를 열 때 내 부흥회를 주장한 목사님 이름이 고약한 이름이에요. 스탈린이에요. 소련 공산주의하고 자기 동포 5천만을 죽인 소련 스탈린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왜 당신 이름이 스탈린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스탈린을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스탈린으로 붙였어. 내가 그 이름 바꾸어라. 그 아주 고약한 이름이다. 이미지가 좋으니 바꾸라. 근데 끝까지 안 바꾸고 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지.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남도 불러주고 자기도 불러주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식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례는 많은 자식의 여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이름을 바꾸어서 시인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 사라, 많은 조상의 아비여, 많은 자식의 여주여, 이렇게 이름을 자꾸 고백해서 그 입술의 말로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운명을 변화시킬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난 다음에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돌려보내드리지 않겠다고 붙잡아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하도 사기꾼을 노릇을 해서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긴 자,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원수된 형과 화합하고 대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운명을 대표하는 표상이고 발음인 것입니다. 나는 저 이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이 나에게 와서 와, 용기가 있다. 성경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네. 저 용기, 용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분이 좋지 않았어. 아버지가 왜 내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했는데 요사에 보니까 제가 늘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고 용기 있게 살자. 아, 내 이름이 내게 굉장한 좋은 표상이 되고 그 발음이 언제나 용기를 갖다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란 굉장히 좋지. 어제 내가 오사랑학교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린 딸이 내게 왔어요. 한 6살 먹는 애가 때때 옷을 입고 와서 목사님 하고 옆에 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성경이라. 성경. 성은 내가 잊어버린다.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름 참 좋잖아요. 앉아나서나 성경. 걔는 성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은 것은 정말로 개똥 같은 이름이에요. 개똥 같은 이름. 인생도 개똥같이 살 것이라고. 개똥이. 왜 이름을 그렇게 개똥이로 짓습니까? 말자라고. 인생 말자라죠. 배 말자. 인생 말자란 말입니다. 그거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 발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이름을 갖다주고 그리고 내용도 좋고 한 발음과 내용이 좋은 그런 이름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제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과거에 내가 혼이 났어요. 이름 짓는다고 장명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자녀들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언제나 이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 면에 서서 이름을 짓고 발음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맏 손녀는 이름이 성년인데 둘째
이긴다는 승리에다가 나타날 현자로 해서 언제나 승리가 나타나는 딸이다. 승연이. 그리고 아들은 승욱이라고 손자를 지었는데 승리가 해가 떠오르듯이 높이에 솟아오른다. 전부 승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것이 좋으니까 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름을 내용도 있고 발음도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구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도라하는 유수도라는 이름인데 그가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너희에게 문안이라. 이 유수도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것에서 틀림없습니다. 저희는 할례당이라. 초대교회 때는 이 할례당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선민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꼭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또 이삭도 할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자의 은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든 온갖 시정 잡배의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그 조상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백성들도 다 할례를 받아요. 요 사이는 구라파나 미국의 선진국에서는 애 낳으면 병원에서 그냥 할례를 베풀어요. 우리 한국에도 애들 낳으면 할례를 베풀지. 왜? 깨끗하게 만들어서 병이 감염화되기 위해서 할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민족들은 이 할례 받은 것이 선민의 표시로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나는 하나님과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인데 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런 것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의식을 십자가에서 종결 처분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의식을 다 종결 처분해 버리시고 오직 한 가지 법을 주었으니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 구별할 것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참이 되고 의식의 마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도 다 이루어져 버리고 율법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 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는 받아야 했다. 그런 파도 당이 많았어요.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요사이 우리 요사이도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토요일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날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에 조금이라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곳에 또 다른 나의 이루어온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온 것을 내가 빼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잔칫날 혼자서 부엌에서 다 음식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게 와가지고 엄마 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다 이루었다. 방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어라. 음식만 먹으면 된다. 아니야. 엄마가 다 이룰 택이 없어. 내가 좀 더 보태줘야지. 엄마 솜씨를 어떻게 다 이루어. 그러면 그 딸이 소매 걷고 부엌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면 엄마에 대한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 되는 것이죠. 엄마가 다 이루어 놨는데 너는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즐기기만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가 다 못 이루어서 내가 도와주겠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루어 놓은 것을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율법도 의식도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의식도 우리를 구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크게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지 여기에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가 예수 믿었냐?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유대인들과 싸운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주님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갈라놓은 거대한 이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론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서 바울이 끝까지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선즉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십일조도 내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라. 그것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지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되는 조건은 믿음을 믿는 것밖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음했으면 아멘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집행함으로 더 착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를 잘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못된 자식이 될 수 있어도 못되고 착한 자식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길러면 착한 애도 있고 못된 놈도 있지 않습니까? 착한 자식은 더 사랑스럽고 못된 놈은 채찍을 더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자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꾸 불순종하고 반대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도 유대인이지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은 게 할례당이죠. 할례당이지만 이 사람은 할례가 구원에 관계없다고 바울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부모님들이 나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할례를 받은 것은 별 도리 없으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할례당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유수도라는 사람과 또 바나바의 생기를 막아낸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례 받았으나 할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바울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마다 바울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들은 시비를 안 걸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 바울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